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의 갑자 먹방 워! 왜 이게 오프닝 할 때마다 웃어요? 나도 창피하면 무릎쓰고 하는 건데. 오늘의 특집! 오늘은 발 특집으로 특별히 발 패티시가 있는 정재를 위해서 발 특집으로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아, 여친 발 대 족발! 너 뭐 할까요? 저도 여친 발. 저 여친 발. 저 조심스럽게 여친 발 해봅니다. 오늘은 닭발 대 족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족이죠. 족이 좀 더 맛있지 않나. 저기 닭발은 워낙 매워가지고 족발. 오늘 어떻게 정하나요? 사진을 보고 어떤 동물의 발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사진을 보다가 발을 맞춰봤어. 첫 번째. 누구의 발인지. 재열이 발. 아, 더워. 고양이. 공룡. 두 번째. 기동. 말. 공룡. 야, 너무 쉽잖아. 우리 뭐 유치원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 세 번째. 핫도그 TV 정재열 말. 저거는 딱 벌써 핸드폰에서 냄새가 나. 아, 진짜로. 아, 보고 계신 분들 화면에서 냄새 나죠? 그 냄새입니다. 네 번째. 해구리 발. 뭐야, 어떻게 맞췄어? 해구리 같잖아. 그럼 2대 2야 지금? 응. 어. 오씨.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먼저 말을 해보세요. 너 내 포커페이스에 속은 거야. 어? 미키 먹었지 말. 어, 이런 거 모르는데? 나 몰랐거든? 갑자기 떠올랐어. 저는 족발을 먹겠습니다. 아, 나 닭발. 아, 나 못 먹어 닭발. 그냥 내가 못 먹어 닭발을. 뭐. 그럼 맞추던가. 어, 그럼 맞추던가. 맨날 왜 서신소? 응, 왜 서신소? 그게. 자, 저는 족발. 아, 근데 닭발. 정재열은 닭발. 야, 근데 닭발 맛있어 보인다. 아, 나쁘지 않아요. 어, 맛있어 보이는데? 주먹밥. 뭐야? 왜 이렇게 너무 푸짐해? 주먹밥에 계란찜까지 있네. 자,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족발. 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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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갑 좀 주라. 아, 이거 발 특집이니까 발로 해야 되나? 아! 세열이 발. 아, 자기야. 오, 냄새 봐, 냄새 봐. 불냄새, 불냄새. 야. 불나, 불나. 이 닭발 맛있는 집이네. 안 먹어봐도 알아? 응. 야, 근데 맛있어 보이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단 거는 얼마나 매울 것인가? 저는 이거 뭐라 하지? 불닭발? 불족발. 불족발, 불족발. 여기 족발이 저희가 가끔 가서 먹는 데잖아요. 네네. 진짜 맛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맛있어요. 맞아 맞아. 콜라겐 스멜이. 저는 그러면 한번 싸 먹어볼게요.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자, 족발은 이렇게 들어가. 아, 배고파. 이렇게. 자, 이 각자 먹방을 할 때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냐면 상대방 냄새를 한번 맡겨주고요. 아, 맛있어? 아, 맛집이야? 맛집이야. 어? 맛집이야. 맛집이야? 응. 저는 그럼 닭발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매운가. 나도 이제 매운 게 내 손이 생겨가지고. 어때? 어, 약간 곱창 양념 같다. 분량이 좀 나? 어우, 좀 맵다. 어우. 아니, 이게 매운 게 그 맛없는 조미료 매운맛이 아니야. 맛있게 매워, 좀 맛있게 매워? 양념으로 맵네, 양념으로. 어우, 야, 맛있어 보이냐, 근데? 와. 야, 근데 내 거보다 더 맛있는 거 뭐, 같이 왜? 이게 더 과학적이야. 쓱, 쓱. 여러분, 저는 그러면 그 족발인들만 안다는 뼈에 붙어있는 이거 먹는 애들, 잘 먹는 애들이래매. 기름이야. 먹을 줄 모르네, 족발. 약간 너는 살코기만 먹는 스타일이잖아. 아니야. 맞아, 사실. 나는 고기를 두 개, 세 개 넣어볼게. 세 개? 응. 아, 진짜? 불족발도 살짝 넣어. 불족발? 어. 왜? 아니, 그냥 나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아아 니만! 니만! 나 원래 이렇게 먹어. 니만. 아, 짜증나! 나 원래 이렇게 먹는데? 아, 혀를 왜 핥아? 나 원래 맛 보고 해. 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 나 진짜 원래 맛 보고 해. 진짜 나 평소에 먹을 때 이렇게 먹지? 아, 존나 짜증나. 국자! 이거 먹어야? 아니, 장난하냐? 와, 나 간만에 또 국자 나왔다잉? 어떻게 봐야 잘 먹냐? 이 그럼 뭐 추천 좀 해봐. 불족발 섞어서 갈까? 섞어서? 아, 이거 한 입에 먹으라고? 넌 뒤졌어. 이거 더 맛있어. 아, 이거 국자만 한 입에 왜 못 넣어? 집기만 하면 돼, 집기만. 뼈 떨고. 어, 잘 가. 아, 이거라도. 아,
어, 좋다해. 야, 맛있다. 여기 족발이 맛있지. 근데 이게 훨씬 맛있어, 진짜. 진짜요? 진짜로 확실히 맛있어. 아, 진짜로. 이거는 바꿔먹기 아니야. 숟가락! 아, 고마워. 숟가락이면. 계란 먹지 마라. 진짜 양심 있으면 계란 먹지 마라. 자, 갈게요. 요즘 나 입 커졌어. 오야, 너 진짜 입 커졌다. 야, 너 맛있지 않냐? 맛을 못 느껴. 너무 많이 처먹었어. 어, 피나. 너 피도 하는데? 자약을 가져오거라. 뭐지? 네, 많이. 죽지 마. 괜찮아? 이거 어중간한데. 이거 왜 더운 게. 피 좀 닦고 말해. 뭐야? 나 언제 이렇게 피가 났어? 야, 기존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야, 훨씬 맛있어, 진짜. 뭔가 이거는 그냥 족발인데 이거는 닭발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족발 맛인데 그냥 직화 맛이 당연하네. 약간 자극적이죠, 확실히. 야, 맛있다. 어, 맛있어. 맛있네. 매운 정도도 적당히 매운 것 같아. 내가 먹을 정도면 딱 맛있게 매운 정도? 잘 보세요. 케첩이들을 위해 쌍추, 족발, 족발 하나 더. 야, 채소들이 일진이야. 노랗게 물들었어, 머리에. 빨갛게 물들었어. 아, 자기야, 나 오늘 케첩이 좀 딴딴했지. 정조리 아까 이 타이밍에 한 입만 하려고 그래갖고 내가 할 탔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맛있게 먹는 방법. 와, 너 많이 커졌다. 응, 소금이 안 커져. 와, 우리가 비록 족발과 닭발로 분단되어 있지만 콜라로 하나 되자. 아, 죽이지. 한 입 짱 먹으니까. 나라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바야. 나라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바야. 코카인이, 코카인. 야, 내 거 수정 잘 됐는데 한번 더 볼래? 저희가 떡볶이 한 거 먹으니까 또 시원한 게 하나 땡기거든요? 시원한 거 하나 주세요. 자, 막국수를 걸고 치즈를 맞출 거예요. 근데 무슨 치즈인지 발에 관련된 치즈겠죠? 한마디로 풋키즈. 발에 관련된 속담이 아닌 것은? 1. 발에 털나겠다. 2. 동발바닥 같다. 3. 눈치가 발바닥이다. 4. 발바닥이 깨끗해야 장가를 잘 간다. 그러니까 이 중에 발에 관련된 속담이 아닌 게 있어요. 3번. 땡. 4번이죠. 왜냐면 발바닥이 깨끗해야 장가 간다는 발바닥을 깨끗한 게 아닙니다. 땡. 정확하죠. 해석까지. 아니? 내가 그냥 만든 건데. 아니? 내가 그냥 만든 건데. 아니? 내가 그냥 만든 건데. 왜 아는 척 하는 거야? 정확하죠. 해석까지. 이거 참. 이거 참. 어, 이게 땀이 나자, 갑자기? 아. 야, 너 센스 죽인다. 민망하긴 하지만, 맞았으니까 들게요. 아. 뭐? 와, 비주얼 죽이네요. 근데 그 와중에 막국수가? 아, 족발에 막국수인데 원래. 그러게. 닭발에 막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아, 전에. 아, 이 맛이야. 네가 하는 그 맛이야, 진짜로. 그 막국수 그 맛 있지. 그 달걀구리하면 짭짤구리하면서 시원한 그 맛? 시원한 그 맛. 근데 자기 오늘 먹방 제대로 찍는다. 응. 너무 한 끼 더하게 먹네. 안 먹고 싶어. 막말로. 별로 안 먹고 싶어.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족발 대 닭발. 닭발. 먹어봤어요. 저희가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월월. 발에 관련된 속담 또 뭐가 있죠? 가는 발이 고와야 오는 발이 웃긴다.